네, 현대문학 작품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김수영의 비평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99쪽부터 나와 있는 김수영 실온 연구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수강생들도 잘 알겠지만, 김수영은 시인으로서 더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데, 김수영은 시만 쓴 것이 아니라 시 비평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 김수영 전집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수영의 시를 모아서 전집을 만들었고, 2권은 산문이라는 이름으로 김수영 전집이 나와 있는데, 그 산문에 해당되는 김수영의 글이 대부분 시론에 해당됩니다. 김수영의 시론도 상당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우리 한국의 현대 비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수영도 그렇고 다음에 공부할 김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으로서 더 알려지고 작품 세계가 많이 연구되었지만, 시론도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99쪽에 나와 있는 김수영 시론 연구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논문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이 박용철 실온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라는 이 부제목에 있는데, 이제 김수영 실온을 그 단독으로 연구하기보다는 1930년대 비평가, 역시 시도 쓰고 실온도 발표한 박용철 시인의 실온과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논문인데요. 왜 박용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지 염두에 두면서 일장 머리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입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글인데요. 김수영은 시와 산문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작품 세계를 전개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바대로 시인으로서 유명하고 시 창작 활동을 주로 했지만, 이 산문 여기에 해당되는 게 시론입니다. 그래서 이 산문을 연구하는 것이 이 글의 지금 목표인데, 당대 시에 요청되는 중요한 논의들을 시평, 다른 시인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론가가 주로 이 작업을 하지만, 김수영 시인처럼 시인이면서 동시에 평론 활동을 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평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시인들의 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시론, 이것은 시에 대한 이론이죠. 시론을 포함한 산문, 좀 에세이 형식의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평이나 시론을 포함한 이 글들을 산문이라는 용어로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평론, 비평 이런 용어를 쓰지만, 이 김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산문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이 시론을 포함하고 시평까지 포함한 산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문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수필 혹은 에세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 이론에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 산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수영은 시와 산문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의미망을 보여주었다. 시의 형식면이나 시의 정신면에서 한국 현대 시사에 큰 영향을 끼친 김수영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김수영 시인을 모르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이겠죠. 또 대표작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때 김소영의 풀이라는 작품 혹은 뭐 눈이라는 작품 등등 폭포 이런 작품들은 많이 공부했을 텁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산문을 통해 시적 사유의 단면을 표출하면서 그의 시를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 김수영 문학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 상당수는 그의 산문에 드러난 의미를 참고사항 삼아 그의 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태도이기도 한데 시를 연구하는 사람이 김수영의 산문도 참고하면서 시를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수영 시인이 시를 쓰는 동시에 산문도 계속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의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산문을 참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편과 시론을 포함한 김수영의 산문에 나타난 의미를 전제로 그의 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 태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한 기억이 날 겁니다. 김종길 시인의 시론을 바로 지난번 단원에서 공부했을 때 시와 시인의 분리라고 하는 현대시의 일종의 하나의 뭐 현대시를 지향하는 뭐 T.S. 엘리어트라든지 서구의 현대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하나의 뭐 기준이라고 할까요? 시를 시인과 너무 연관해서 사고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는 독립적인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시인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시인과 시의 분리였죠. 시와 시인의 분리.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신비평이라는 이 비평의 새로운 조류가 영미 비평에서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비평의 오류 중에 하나가 어도의 오류라는 것이 있다. 즉 시인이 어떤 어도를 가지고 이 시를 창작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정확한 의미는 그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즉,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도를 추적하면 된다. 그걸 찾아내면 된다. 그걸 발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작품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의도의 오류라는 개념이죠. 지금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그 관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산문에 나타난 의미를 전제로 그의 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 태도. 이게 바로, 자칫하면, 산문을 읽어보면, 김수영의 산문을 읽어보면, 김수영이 시를 쓸때 어떤 생각을 기초로 이런 시를 창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적할 수 있겠죠.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 태도 속에 의도의 오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맥락을 의도의 의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시론에 나타난 시인의 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근거로 시를 이해하고 평가할 때 우리는 흔히 의도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영 문학에 대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우리 한국 현대 시인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김수영이죠. 물론 김수영 이외에도 많이 연구된 서정주라든지 한용운이라든지 윤동주라든지 뭐 많이 있지만 김수영은
가장 많이 연구된 시인 중에 대표적인 시인이죠. 성과가 축적된 현재의 시점에서 그의 시론을 포함한 산문 자체를 좀더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글에 이 논문을 쓰는 일종의 필요성 같은 것을 여기서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또 시론은 시론대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까지 김수영 시론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선행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산재한 시에 대한 사유의 흔적을 포착하여. 자, 그러니까 김수영의 이 폭넓은 장르로 보면 산문인데 그중에서 특히 시에 대한 생각을 서술한 부분들을 포착해서 이제 그건 이제 시론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장르를 얘기할 수 있겠죠. 산문은 좀 더 포괄적인 장르고 그 안에서 특히 시에 대한 사유를 서술한 것은 시론에 해당됩니다.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각 줄을 이렇게 달아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논문이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평론을 쓰거나 좀 더 가벼운 글을 쓸 때는 학술적인 글이 아닐 때는 이런 이제 각 줄을 꼭 달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논문인 경우는 각 줄을 정확하게 달고 또 나중에 참고 문헌도 제시해야 되겠죠. 김수영 시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승훈, 최두석, 황정산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제 이승훈은 이렇게 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로 그동안 선행 연구들이 김수영 시론에 대해서 연구했는지. 김수영의 대표 시론으로 시어 침을 뱉어라. 아주 유명한 이 시론이죠. 김수영의 시론을 대표하는 대표 시론입니다. 이 제목만 해도 잘 기억이 남는 그런 제목이죠. 강력한 제목입니다. 시어 침을 뱉어라. 반시론, 반이라는 용어를 앞에 붙여서 반시론이라는 이 시론 중에 이제 대표 시론입니다. 전자를 시를 쓴다는 것과 시를 논한다는 것, 이 전자를 이 시론을 얘기합니다. 시여 침을 뱉어라. 자, 시를 쓴다는 것과 시를 논한다는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혹은 대립 개념으로 김수영이 이 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대립 개념은 산문과 모음, 산문의 의미와 모음의 의미, 다음에 참여시의 효용성, 자유와 사랑 등의 주제로 분석하고 후자는 이 시론입니다. 기교와 사기, 시작과 혼란의 문제, 시의 난해성과 소피스티케이션 등의 테마로 분석한다. 자, 이 시론에 대한 이승훈 교수의 연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수영의 시적 논리를 시의 본질이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의 양극의 긴장 위에 있다 라는 김수영의 말을 하이데거의 시론과 비교하여 해명한다. 뭐 이것은 꼭 이승훈 교수의 이 논문이 독창적인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하이데거의 어떤 철학적 개념 혹은 하이데거가 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에 대한 철학적 서술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하이데거의 개념입니다. 세계의 개진과 대지의 은폐라고 하는 유명한 시적 개념입니다. 하이데거의 간단히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조금 이제 본론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하이데거는 이때 세계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세계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외부 현실을 의미한다고 보면 그 세계는 자아나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현실로서의 세계는 개진 끝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역동적으로 표출하는 것, 이게 계진이죠. 그런데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와 대립구조를, 대립적인 개념으로서의 대지는 은폐, 계진과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은폐되어 있는 어떤 진실 혹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존재의 차원이죠. 자, 세계와 존재의 관계에서 세계는 계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존재 혹은 대지는 은폐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양자가 양극을 긴장 속에서 서 있다라는 것이 하이데거의 논리인데 김수영이 이 하이데거를 수용한 것이죠.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특히 시어 침을 뱉어라 같은 시론에서 자신의 시론을 펼치게 됩니다. 조금 자세한 것은 이제 본론 가서 더 얘기하기로 하죠. 최두석 교수는 김수영 시론의 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를 현대성 그리고 참여시 두 가지라는 거죠.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 시인들이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탐구해온 어떤 주제인데 이것은 모더니티라고 말할 수 있는 현대적 속성입니다. 모더니즘 시인들은 항상 새로우려고 하는 이 현대성, 모더니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김수영 시인도 이 현대성의 주제를 탐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시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김수영은 우리 수강생들도 잘 기억하고 있다시피 순수시로 혹은 모더니즘 시인으로 출발했지만 4.19 혁명 등의 사회 현실을 경험하고 사회 참여 의식에 눈을 뜨고 참여 시인 참여 시를 쓰게 된다. 뭐 이런 통상적인 어떤 이해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참여 시적인 요소를 김수영 시론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최두석 교수의 얘기입니다. 현대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와 참여시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의 이 두 가지가 핵심 항목이다. 그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한다. 현대성이 참다운 모더니즘의 실현과 결부된다면 참여시로는 리얼리즘, 참여시 혹은 리얼리즘의 성취의 문제와 연결된다. 예. 이제 이 김수영이 활동하던 주로 활동하던 1960년대의 한국 문단 전체의 가장 큰 이슈는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의 대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문학을 하느냐, 참여 문학을 하느냐가 일종의 이분법적 대립 관계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1960년대를 특히요. 그러니까 시인들도 1960년대 시인들은 순수시와 참여시 사이에 양자택일을 요구받았던 그런 문단적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거죠. 김수영도 이 참여시에 관심을 가지고 리얼리즘과 관련된 이제 이건 모더니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문해사조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측면을 중심으로 김수영 시론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황정산 교수는 김수영 시론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지 못한 이유로 시평가 시론에 대한 글들이 시작이죠. 시를 창작하는 것입니다. 시작 성과에 비추어 양가질이 미비하다. 즉 시 창작에 비해서 이 시론에 대해서는 김수영이 좀 미흡하다. 그의 시론이 비유적 언어의 사용과 논리적 비약이 심해 이해가 쉽지 않다. 김수영은 시도 좀 난해한 시들이 많이 있지만 시론도 좀 어렵다는 겁니다. 비유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그의 시론이 완결된 하나의 체계를 이루기는 미흡하다.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다는 지금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운동의 대립 속에서 어느 한편의 극단에서 자의적으로 단순화되어 이해온 점.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김수영 시인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모더니즘 시인으로서 출발해서 리얼리즘 시인으로 변모한다라고 평가하거나, 다른 말로 하면 순수 시를 쓰다가 참여 시를 쓰게 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4.19 혁명과 같은 어떤 사회 현실의 경험, 현실을 경험하면서 사회 참여 의식에 눈을 뜬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문해사조적으로 보면 이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모더니즘적인 입장을 옹호하는 문학인들과 리얼리즘이라는 입장을 옹호하는 문학인들 사이에 일종의 대립 구도가 있는데, 그 대립 속에서 어느 한편의 극단에서 단순화되어 이해했다는 것은 리얼리즘을 옹호하는 비평가들이나 연구자들은 김수영을 리얼리즘 시인이다 혹은 참여 시인이다라고 어느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게 생각하고, 모더니즘 옹호하는 비평가들이나 연구자들은 김수영 시인은 모더니즘 시인이다라고 또 단순화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김수영은 이 어느 한쪽에 단순하게 포섭되는 그런 시인은 아닌데, 그렇게 그동안 연구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김수영 시론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지 못한 이유라고 지금 황정산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수영 시론이 지닌 특성을 현대성의 지향과 현실성의 지향. 자, 이 현대성이 또 나왔죠. 이 모더니티 지향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어찌 보면 모더니즘이라는 이 문해사조의 중요한 속성과도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성의 지향은 역시 리얼리즘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자,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관계, 그리고 순수시와 참여시의 관계, 그리고 현대성과 현실성이라는 두 가지 관계, 이런 것이 계속 대칭을 이루면서 핵심 개념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해야 이 김수영 시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지향으로 간주하고 이두 지향이 자유의 이행을 통해 완성된다. 자, 현대성과 현실성,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순수시와 참여시의 두 극단은 뭘 통해서? 자유라고 하는 이 정신을 통해서, 혹은 자유의 실천이라고 하는 시적 창작 행위를 통해서 종합된다. 두 지향이, 두 가지 흐름이 이 자유라고 하는 이행, 즉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양극단이 고정되어 있을 텐데, 이행을 통해서 자유를 이행하는 이 실천, 시인에게는 그것이 현실적 행동일 수도 있지만 시를 쓰는 행위 자체도 시를 시 창작도 자유의 이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이행을 통해서 이두 가지가 완성된다, 종합된다는 의미겠죠. 이런 기존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이 글은 김수영 시론의 정체를 내용 중시의 관점, 창작 과정의 관점, 내용과 형식의 관계, 온몸의 투신을 통한 양극의 통합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자, 서론에서 앞으로 본론에서 주로 다루게 될 어떤 중심 주제를 중심 내용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 자, 이 논문은 내가 쓰고 있는 이 논문은 김수영 시론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중심으로 분석과 해석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의 목적 혹은 연구의 내용, 이걸 압축해서 연구의 관점, 이걸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중시의 관점입니다. 자, 내용과 형식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원론적인 문학과 예술을 우리가 분석할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죠. 자, 내용과 형식 중에서
보통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이 시인들 혹은 비평가들은 형식적 새로움, 형식적 실험, 모더니즘의 그 새로움은 주로 내용의 새로움이라기보다는 형식적 새로움, 형식의 실험, 이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김수영의 실언에는 뚜렷하게 내용보다, 미안합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더 중시하는 그런 관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제 본론에 가서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규명해 볼 텐데, 자, 첫 번째는 내용 중시. 자, 두 번째는 창작 과정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비평이든, 어떤 실론이나 소설론이나 어떤 비평이든, 그것이 크게 보면 시인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 비평가가 문학을, 시를 혹은 문학을 논하는 경우도 있고,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비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작품을 독자가 수용하는 과정, 즉 작품을 읽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 영향 관계, 그죠? 독자의 입장에서 혹은 사회가 어떻게 이 작품, 문학과 예술에 영향을 받아서 변모하는가, 영향을 받는가의 관점에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인이 작품을 쓰는 이 과정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비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창작 과정의 관점입니다. 이것의 반대, 즉 대립 개념은 수용 과정의 관점이겠죠. 수용은 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창작 과정은 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내용 중시라고 그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작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과 두 번째 관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도 나중에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수영의 비평은 혹은 시로는 대체로 첫 번째 내용을 중시하고, 두 번째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창작 과정에, 즉 시인이 시를 생산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독자가 시를 수용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창작 과정이다. 세 번째,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해서 김수영의 시로는 일관되게, 줄기차게 여기에 주제의식을, 즉 초점을 맞추고 전개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내용과 형식 중에서 내용이 더 먼저 우선시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내용만 중요하냐? 내용이 우선시되긴 하지만 이 내용에 걸맞는 형식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이 시인이든 비평가든 중요한 관심사일 거 아니에요. 김수영의 경우 이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상당히 그의 비평에서, 그의 실언에서 중요한 테마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그 구체적인 이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김수영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온몸의 시약입니다. 온몸의 투신. 투신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미안합니다. 이게 핸드폰이 소리를 내고 있네요. 자, 투신이란 말 자체가 몸을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투신. 뭐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가끔 강물에 투신했다. 자살을 기도했다. 이렇게 할때 투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을 던졌다는 말은 온몸을 던졌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 말은 쉽지만 시인으로서 온몸을 던지면서 시를 쓴다는 것, 이것이 김수영의 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온몸의 시약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김수영 특유의 이 시약의 주제가 됩니다. 시론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관점,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김수영에게 종합되어서 나온 온몸의 투신이라고 하는
이 투신을 통해서 뭘 통합해요? 양극을 통합합니다. 자, 이 양극이 앞에서 나온 양극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바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도 거기에 속하고, 현대성과 현실성도 속하고, 참여시와 순수시도 속하고, 또 뭐가 속할까요? 바로 내용과 형식이 또이 양극에 속합니다. 어떻게 이 내용과 형식을 통합해 나가느냐? 그게 바로 온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때 온몸을 던지는 것은 진짜 몸을 운동선수가 몸을 던지듯이 던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인이 시 창작 행위를 할 때, 시 창작을 할때 온몸을 그 창작 행위 속에 던지는 거. 머리만 갖고 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죠? 심장만 갖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머리와 심장이 종합된, 즉 지성과,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성이, 혹은 뭐 흔히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지성 감성이라고 보통 하지만, 아무튼 그 총체적인 온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시 창작 행위 속에서 구분되지 않고 온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두 가지가 다 종합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양극의 통합이죠. 자, 이제 자세하게 본론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선행 연구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김수영 시론이 또 연구된 할 만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아까 이 하이데거 용어가 나왔죠. 세계의 계층과 대지의 은폐라고 하는, 계층과 은폐도 이분법입니다. 즉 양극의 대립이에요. 어떻게 계층과 은폐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양극을 시 창작 행위 속에서 종합할 것이냐. 그 쉬운 게 아니죠. 쉽지 않지만 그 하이데거가 주장했던 그 시관을 김수영이 수용해서 그 관계, 하이데거는 철학자이지만 김수영이 그런 철학적인 어떤 사고도 많이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시 창작 속에 흡수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 비교하는 시인의 문학과 철학자의 철학을 관련해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앨런 데이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죠. 김수영이 어학 실력이 뛰어나서 독해력이 좋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혹은 외국어로 된이 서적들을 전문 서적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앨런 데이트라는 시인과의 관계도 연구되었고, 또 초현실주의와의 관계도 연구되었고, 이렇게 비교 관점의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이 논문이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김수영 시론과 박영철 시론의 관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전에 언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급이 있었는데 주로 이 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김수영과 박영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김수영과 여타 한국 시인들의 비교 연구도 그동안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김춘수 시인과 김수영은 많이 비교되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비교되었을까요? 아주 통상적으로 보면 김춘수 시인은 순수시, 모더니즘 시를 대표하는 시인이고, 당대에, 같은 시대에, 1960년대에,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시를 썼지만, 60년대에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김춘수 시인은 순수시 혹은 모더니즘 시를 대표하고, 이 대립 개념 속에서는 김수영은 참여시, 리얼리즘 시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좀 도식적인 어떤 비교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김수영과 이상, 이것은 같은 계보로서 전위시라고 할까요? 좀더 첨단을 추구하는 그런 모던한 그런 같은 계보 속에서 비교가 되기도 하고, 신동엽이라는 또 참여시인이 있었죠.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이 가장 대표작이고, 그 작품은 누구나 아는 작품인데 그 신동엽 시인과 또 비교되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유독 김수영과 박영철의 비교 연구는 소홀히 되어 왔다 그랬습니다. 박영철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이 거기 있기도 하고 또 박영철하고 김수영을 비교할 만한 어떤 여지가 통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수영과 박영철의 관계를 언급한 유일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김연 비평가의 자유와 꿈이라는 이 평론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게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본격적으로 뭐 연구를 하거나 탐구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이 김연의 평론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반시론은 김수영입니다. 박영철의 생명시론이 그 현대성을 획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현 시인이 촌철 살인처럼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거기에 박영철의 시론과 김수영의 시론이 뭔가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현대성을 획득했다는 것인데 박영철의 생명시론은 이 모더니즘 시론이 아니거든요. 이 박영철의 시론은 유기체적 시론이고 또 전통 서정시를 주로 옹호하는 그런 시론인데 그래서 문외사조로 보면 낭만주의나 상징주의에 밀착한 그런 시 이론인데 그 생명시 이론인데요. 그래서 생명시론이라고 말합니다. 유기체적 상상력을 유기체적 관점을 주로 갖고 있죠. 그것이 현대성을 획득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김수영의 시론은 표면적으로 볼 때 박영철의 이 유기체적 시론과 김수영의 모더니즘 시론은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그 내면의 심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계보, 그죠? 어떤 연속성이 있다라고 김연이 이렇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초현실주의의 정신을 애투찰한 것이라고 진술할 수도 있다 이랬어요. 상당히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박영철의 생명시론이 유기체적 시론이고 전통서정시를 옹호하는 시론이라면 박영철의 생명시론의 그 연장선에서 김수영의 시론이 있고 그 진정한 의미에서 초현실주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진술입니다. 이후로 김수영의 시론과 박영철 시론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김수영 시와 시론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양극단에서 부분적으로만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박영철의 이 생명시론은 모더니즘도 아니고 리얼리즘도 아닌 전통서정시라고 하는 혹은 낭만주의나 상징주의라고 하는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수영은 모더니즘 아니면 리얼리즘 앞에서도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양극단에서 그동안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김수영을 모더니즘 시인이라 그러고 리얼리즘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김수영을 리얼리즘 시인이라 그랬으니까 박영철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나 김현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거의 이제 유일한데 이제 이 논문은 그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부분에서 머릿말 부분에서 이 논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논문이 쓰여지는지 서술되는지 이걸 밝히는 대목입니다. 자, 따라서 김수영 시론에 나타난 박영철 시론과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작업은 자, 이 논문이 그걸 목적으로 삼고 있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수영 시론에 나타난 박영철 시론과의 관련성 이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현대성론과 참여 시론의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평가되어 온 김수영 시론이 어떻게 이 양극성을 통합하는 거점을 마련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자, 현대성론은 모더니즘 이론이고
참여시로는 리얼리즘 이론인데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종합하고 그것을 지향한, 변증법적으로 지향한다는 말이 있죠. 지향이 아닙니다. 지향. 지향이란 것은 이 헤겔이 사용한, 헤겔이 주로 주장한 변증법 이론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 지향입니다. 독일어인데 원래는 아우프헤벤이라는 동사, 아우프헤벤, 그걸 명사로 만들면 아우프헤붕이 되죠. 해붕이 됩니다. 아우프헤벤, 아우프헤붕. 우리말로 그것을 지향하다, 명사로는 지향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게 변증법의 핵심 개념이죠. 정이론이 있고 하나의 정립된 이론이 있으면 그 자체가 모순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이제 헤겔의 생각이죠.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립된 이론, 하나의 정이론 속에서 그 대립 개념으로서, 대타 개념으로서 반이론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절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요. 정이론 속에서 대립 개념으로 모순이 발생하고, 그걸 이제 유명한 모순 개념입니다. 모순이 발생하고, 그러므로 해서 정이 반을 만들어내고, 이 모순 대립 속에서 이 양극이 형성되는데, 이 양극에 머물지 않고 정과 반을 종합해서 합을 만들어낸데, 낼 때, 이게 정반합이죠. 이게 그 유명한 이 변증법의 이론입니다. 이 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보존하고 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장점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러면 문제가 되는 나쁜 요소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겠죠. 버리는 반면에 보존합니다. 반 이론에서도 버리는 반면에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프헤벤 이라는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말로 지향하다라는 뜻에는 보존하다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끌어올리다, 상승시키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우프헤벤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과 반의 좋은 점을 보존하고 그 레벨에 있는 게 아니고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하다 플러스 끌어올리다. 이 두 가지가 종합된 것이 지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수영의 시로는 이 양극성을 통합하는 거점을 어떻게 마련한다고요?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양극을 지향하면서 종합할 때, 합을 만들어낼 때 바로 이 박용철 시론이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 그죠? 이론 또는 낭만주의나 상징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명실론이라고 할까요? 그때 생명할 때 그게 바로 몸 이제 아까 온몸의 투신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김수영의 실론의 핵심 개념 중에 온몸의 투신이라는, 온몸의 시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박용철 실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나왔다. 이것이 이제 이 글에 이 논문이 밝히려고 하는, 규명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그동안은 연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후로 이 글은 김수영이 언급하고 있는 박용철에 대한 평가 부분을 살펴보므로써 김수영의 산문을 읽다 보면 이 박용철에 대해서 김수영이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김수영의 산문, 김수영의 시론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시론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수영이 박용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김수영 시론의 핵심이 되는 미학적 근거로서 힘을 도출한다. 자, 힘이 이제 몸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몸, 두 번째 힘입니다. 자,
미학적 근거로서 김수영은 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를 쓰는 시인도 힘이 중요하다. 시 속에 힘이 느껴진다. 어떤 시는 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이 있는 시가 있고 힘이 없는 시가 있다는 것이 김수영의 생각인데, 과연 이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개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힘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죠.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 힘이란 것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소재. 그리고 정체. 이 힘이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김수영 시론에 나타나는 시 이전의 내용으로서의 양심과 사상과 지성. 자, 이것이 내용입니다. 이때 내용은 시라고 하는 작품 이전에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자, 언제 한번 우리가 김종길 비평을 공부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인의 진실이 있고 시의 진실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했을 때, 물론 그것이 연결되어 있겠죠. 시인의 진실은 작품 이전에, 시로 창작되기 이전에 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양심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시의 진실로 표현됐을 때 시 작품 자체 속에도 진실이 표현되어 있겠죠. 시인의 진실과 시의 진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이때 김수영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양심, 사상,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 시인들에게 이게 부족하니까. 1960년대 한국 시인들이 모더니즘 시를 쓰는 시인들이나 리얼리즘 시를 쓰는 시인들이나, 즉 순수 시인이나 참여 시인이나 공통적으로 이게 부족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계속합니다. 김수영의 산문을 읽어보면, 시론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양심, 사상, 지성 이런 게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일단 작품 이전에 시인이 가져야 될 어떤 요소들입니다. 분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형식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어떻게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온몸을 이루느냐. 그래서 투신이 나오는 겁니다. 온몸의 투신이 자유의 이행을 통해서 김수영은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론이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박용철 시론과 어떻게 연관성을 갖는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본론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힘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 힘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 자, 바로 내용으로서의 양심, 사상, 지성입니다. 자, 아까 내가 예를 들었죠. 김수영은 어떤 시를 읽으면, 이 시는 힘이 있다. 어떤 시를 보면 힘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시에서 힘이 어디서부터 시가 있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떤 시를 보면 이 시를 쓴 시인이 이 양심과 사상과 지성을 갖추고 시를 쓴 경우가 있고, 양심과 사상과 지성을 갖추지, 즉 내용을 갖추지 않고 시를 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시인을 만나서 술 마시면서 혹은 뭐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의 생각을 추적해 보면 알수 있나요? 그렇게도 알수 있겠지만, 김수영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를 읽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시를 읽어보면 그 시는 시인이 내용, 즉이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 이전의 내용입니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 의식이에요. 내면 의식 속에 양심과 사상과 지성을 가지고 시를 쓴 경우는 힘이 있고, 그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를 쓴 경우는 그 시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기보다는 힘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부족하다는 거겠죠? 자, 이런 기본 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김수영입니다. 그걸 이제 자신의 시론에, 산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살펴봅니다.
김수영이 박영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산문은 한국인의 애소와 나의 연애시이다. 자, 이제 아까 이제 서론에서 김수영의 산문에 나타난 박영철에 대한 평가를 참고로 살펴보겠다 그랬죠. 자, 김수영은 박영철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수영은 한국인의 애수에서 박영철을 한국적 애수와 대결한 시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박영철을 순수 서정시를 쓴 시인이자 생명시론을 주장한 비평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애수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한국적 애수와 대결한 시인이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혹은 통상적으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수영은 박영철을 한국적 애수와 대결한 시인으로 평가합니다. 이것도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에 비하면 박영철의 애수의 세계는 자, 박영철의 시에도 애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수, 비애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술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한국적 애수와 그만큼 피나는 격투를 한 시인도 드물 것이다. 누구? 박영철 시인의 시가 바로 애수와 대결했다고 지금 격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밤 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같은 시에는 옹결의 스러움을 등에 지고 허덕거리며 비탈을 기어 올라가는 무거운 그의 신음소리가 배어 있다. 그러나 빛나는 자취 같은 아름다운 시에서는 그는 드디어 애수를 탈각하고 힘에 도달한다. 자, 이제 힘이라는 것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애수와 대결해서 탈각이라는 것은 벗겨낸다는 거죠. 우리가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래서 우리가 쌀로 그죠? 밥을 만들어 먹거나 보리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탈곡을 하죠. 그때 탈각이라는 지금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애수를 벗겨내고 그죠? 거기서 탈피해서 힘에 도달했다. 그럼 박영철 시를 힘에 도달한 시로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대목이 김수영이 박영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선명하게 잘 나타난 문장이기 때문에 인용했습니다. 한국인의 예술은 진정한 예술 작품은 예술을 넘어선 힘의 세계다. 자, 예술보다 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한국의 시에 지금 이제 60년대까지 전개되어 온 한국 현대시에서 예술은 많이 발견되지만 이 예술을 넘어선 혹은 애수를 탈각한 애수와 대결한 시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시가 필요하다. 그 개념이 힘입니다. 그죠? 그 애수를 탈피하고 힘에 도달한 시를 좋은 시라고 보는 겁니다. 김수영은요. 그래서 힘의 세계가 여기 힘의 개념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학적 전제하에 한국 현대 시인들의 시 세계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이 산문인데, 자, 애수를 넘어선 힘이라는 일관된 미학을 중심으로 김수월, 안서가 김억이죠. 바로 안서 김억이 김수월의 서성이었습니다. 박영철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윤공강, 김종환의 시를 고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박영철을 다른 시인들과 비교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에 도달한 시인이다. 자, 박영철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적 애수와 피나는 격투를 한 점을 들고 빛나는 자취에서 애수를 탈각하고 힘에 도달한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이런 작품도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박영철의 이런 작품도 읽어봐야, 아, 김수영이 박영철의 이 작품이 힘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 맥락에서, 그죠?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평가하는지도 더 잘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평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작품이 이제 언급되었을 때 그 작품을 우리가 읽어본 경우하고 읽어보지 않은 경우에 그렇죠? 심도가 다릅니다. 공부하는 이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면 좋겠죠. 박영철의 뭐 우리가 잘 아는 작품 중에 나두야 간다 이런 작품이 있죠. 나두야 간다. 이 젊은 나이를 뭐 그죠? 눈물로 지낼 수 있나 뭐 이런 이제 시가 있죠. 거기도 보면 상당히 힘이 있다고 뭐 느껴지는데 애수에 잠겨 있지 않고 뭐 물론 다른 작품들도 다 종합적으로 읽어봐야 되겠죠. 박영철의 시를. 그렇다면 김수영이 강조하고 있는 힘은 실원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힘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김수영이 어떻게 산문에서 그의 실원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나의 연애시라는 글에서 이제 어떻게 힘을 어떻게 설명하나 하면 이성과 또 이제 대비시킵니다. 자, 흥미 있죠? 조금 전에는 애수와 대비시켰잖아요. 애수를 극복하고 애수와 대결해서 애수로부터 탈각해서 도달한 게 힘인데 이제는 이성과 또 대비시킵니다. 애수는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감정적인 측면이 애수고 이제 그러면 힘은 이성에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는 이성과 또 대비시킵니다. 박영철의 빛나는 자취 같은 작품들이 보여주는 힘의 세계가 이성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 이성보다도 더 크다. 이 힘이 가진 사랑이 이성적 사랑보다 더 크다.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보면 나는 이미 종교의 세계에 한쪽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 이성의 사랑보다 그죠? 이 힘이 더 큰데, 더 중요한데 그것은 종교와 종교에 근접하는 어떤 차원이다. 김수영의 말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비약하는 경우도 있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밀도 있는 어떤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히 깊이 있게 음미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철의 시 빛나는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근거로 힘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애수를 극복한 동시에 자, 이성도 극복한 이성도 극복했어요. 그러면 힘은 애수도 극복하고 이성도 극복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김수영은 이를 종교의 세계와 상통한다. 그러면 이 힘은 거의 종교에 가까운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쉽지 않죠. 김수영 실원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되는 힘은 애수와도 거리가 있고 이성과도 다른 차원이다. 자, 이제 다른 또 김수영이 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 살펴봅시다. 힘의 마력, 그것은 행동의 마력이다. 자, 행동. 앞에서 어떤 표현과 관련됩니까? 자유의 이행. 아까 얘기했죠? 자유의 이행. 그럼 반드시 무슨 사회적 어떤 이슈에 이제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뭐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하고 이런 것만을 이제 행동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시창작 행위 자체도 행동일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힘의 마력은 행동의 마력인데 자, 힘은 행동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시의 마력은 시의 마력, 즉 말의 마력. 이 말이 뭡니까? 언어죠. 시는 언어로 쓰는 거니까 시를 쓰는 것, 즉 언어를 쓰는 것도 마력이 있는데 그것도 행동의 마력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시 창작하는 것도 행동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이 있는 시와 힘이 부족한 시로 구분할 수 있다면 김수영이 볼 때 힘이 있는 시는 즉 박영철이 쓴 시 같은 경우는 어떤 마력이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마력이 있는 거죠. 행동하는 시는 행동의 마력을 가지고 있는 시는 힘이 있는 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의 원리상의 문제이고 이건 오타입니다. 숙세에 있어서는 교재에도 오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교재에는 오타가 아니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지금 한글 파일상에는 이게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이고 속세에 있어서는 말과 행동은 완전히 대극적인 것이다. 자, 원리상에는 그렇고 실제로는 말과 행동은 대극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말과 행동은 그죠? 서로 반대, 대립적인 구도로 갖는 거죠.
말에 진력이 나서 그런지 가난에 너무 쪼들려서 그런지 간혹 이런 행동인들의 힘을 보면 그 순수한 매력에 나의 이성은 화덕 위에 떨어진 고드름 조각처럼 너무나 맥없이 녹아버린다. 자, 그래서 이 행동의 마력은 마력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끌리는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신비한 힘은 행동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온다. 그럼 시도 어떤 행동하는 마력을 가진 시가 있을 수 있겠죠. 말만 하는 시가 아니고. 그래서 힘과 행동을 동일시하고 언어의 마력도 원래는 언어의 마력도 원래는 행동의 마력이다. 행동의 마력이다. 행동의 차원에 있는 힘을 언어의 힘으로 전이시킨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김수영이 언급하는 힘이 시 혹은 언어 이전의 행동 혹은 생활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 이 힘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나온 것으로 따지면 언어 이전의 행동이다. 그러면 뭐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양심, 시인의 양심과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와 구별되는 힘입니다. 언어와 구별되는 힘. 언어에도 물론 힘이 있겠지만 언어 행위에도 힘이 있겠지만 이 힘은 생활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힘을 갖는 것입니다. 김수영이 그 힘을 시의 차원으로 끌어내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 삶 속에 힘이 있는데 그걸 시로까지 이동시켜야 돼. 시로 전이시켜야 그 시가 힘을 가진 시가 되겠죠. 그게 중요한데 김수영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 혹은 언어 이전의 차원에 속하는 힘. 자, 그게 바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입니다. 혹은 사상입니다. 양심과 사상을 가진 시인이 시를 쓰면 힘이 있는 시가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의 현대시가 겪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은 포즈를 버리고 사상을 취하는 일이다. 자, 이때 대립개념이 뭡니까? 포즈와 사상입니다. 포즈는 말 그대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거죠. 태도,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 포즈를 보여주는 거, 형태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내용은 없고 포즈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사상, 이건 내용이죠. 이건 형식이고 형태고 이건 내용이라고 좀 도식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걸까요? 이 1960년대 당대에 참여시를 쓰는 시인도 혹은 순수시를 쓰는 시인도 이 포즈에 치우친 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겠죠. 이걸 버려야 되고 대신에 사상을 취해야 된다. 시인이 시를 쓰기 이전에 삶 속에서 사상을 가져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삶 속에서 포즈만 갖고 살아가는 시인은 시도 힘이 없어지겠죠. 포즈는 시 이전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포즈도 시에 나타난 포즈가 아니고 언어 이전, 즉 시 이전에 이 시인이 갖고 있는 포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상도 시 이전이다. 이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시를 쓰기 이전에 시인으로서 그죠? 인간이 가지는 어떤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포즈는 시에 신념 있는 일관성을 주지 않지만 사상은 그것을 준다.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시를 쓰기 이전에 시인이 신념 있는 일관성을 포즈를 가지고 시를 쓰면 일관성이 없지만 시를 쓰기 이전에 시인이 사상을 가지고 시를 쓰면 그것은 일관성을 시에 부여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평가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시인과 만나보고 아, 이 사람이 포즈로 살아가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평가가 반드시 시인과 만나서 그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시를 보면 이게 시인으로서의 사상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쓴 시하고 그것이 부족한 채 시를 쓴 시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중을 가늠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평론가가 되는 거죠. 비평가가 되는 거죠.
요컨대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들이 새로운 시적 현실을 발굴해 나가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자, 이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들이 바로 참여시입니다. 혹은 리얼리즘 시예요. 당대에 이제 참여시 혹은 순수시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으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으니까. 자, 이 참여시를 쓰는 시들이, 참여시인들의 시들이 새로운 시적 현실을 발굴해 나가는 것과 같은 비중. 이거는 이제 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로 그런 쪽에 사회적 모순이나 사회적 참여 의식에 관해서 시를 많이 쓰니까요. 이런 것은 잘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같은 비중으로 존재 의식을 상대로 하는 시는 새로운 폼의 탐구를 시도해야 하는데, 자, 존재 의식을 상대로 하는 시는 주로 순수시나 모더니즘 시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폼을 탐구한다. 즉 형식을 탐구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내가 모더니즘 시는 대체로 형식적 새로움, 형식의 실험 이런 걸 주안점을 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폼은 어찌 보면 형식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 새로운 실험을 자꾸 시도하는 거죠. 시도해야 하는데 우리 시단에는 새로운 시적 현실의 탐구로 새로운 시 형태의 발굴도 지극히 미온적이다 그랬으니까 참여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들도 새로운 시적 현실을 탐구하지 못하고 있고 순수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들도 새로운 시 형태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미온적이란 말은 그런 것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소위 순수를 지향하는 그들은 사상이라면 내용에 담긴 사상만을 사상으로 생각하고 대기라고 하는 것은 기피한다는 겁니다. 대기, 크게 기피한다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의 폼을 결정하는 것도 사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모더니즘 혹은 순수시를 쓰는 시인들은 주로 형식적 실험, 형식적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밀쳐두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더니즘 시를 쓰고 순수시를 써서 새로운 실험을, 형식 실험을 하는 시인들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도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게 내용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사상과 양심을 가져야 된다. 시인은 시를 쓰기 이전에 양심과 사상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힘이 있는 시를 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 김수영의 이 시론을 분석해 보면 바로 내용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우선시합니다. 형식을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죠. 새로운 형식 실험, 새로운 뭡니까? 형식을 폼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부터 있어야 돼요? 사상부터 먼저 갖춰야 된다. 즉 내용이 먼저 우선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형식 실험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시의 폼을 결정하는 것도 사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핵심적인 김수영의 주장입니다. 이런 미학적 사상의 근거가 없는 곳에서는 새로운 시의 형태는 나오지 않고 나올 수도 없다. 주로 누구에 대한 비판입니까? 모더니즘 시를 쓰는, 모던한 시를 쓰는 모더니즘 시인들, 당대에. 즉, 순수 시를 쓰고 형식적 실험을 하고 새로운 형식을 탐구하는 그런 이 존재론적 시를, 존재 의식을 가지고 시를 쓰는 시인들에게 지금 이런, 뭡니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이 먼저 있어야 된다. 즉,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김수영 시인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이 양극 속에서 상당히 독특한, 독창적인 어떤 시도 쓰고, 시도 그렇고, 실언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렇죠. 내용을 중시한다는 거, 이것이 우선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김수영은 포즈도 사상도 시 이전이지만 시의 신념 있는 일관성을 주는 것은 사상이다. 그리고 시의 형식을, 즉 폼을 결정하는 것도 사상이다. 김수영 시론에 제시되고 있는 힘은 바로 시의 형식 이전에 존재하는, 즉 내용으로서 존재하는 시인이 가지는 어떤 양심과 사상이죠. 그러나 이때 사상은 단순한 이성의 차원이 아니다. 그죠? 힘은 이성과도 또, 그죠? 이성을 극복한다 그랬으니까요. 예수와 대결하는 동시에 이성과도 대결하니까 이 사상은 보통 우리가 또 사상 그러면
이성적 차원의, 논리적 차원의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수영이 말하는 사상은 반드시 이성적 차원, 즉 논리적 차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김수영 산문에서 사상에 근접하는 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예, 요 이후에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김수영의 실언에 대한 공부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